동생들이 화물칸에 올라 체중을 실어보지만 별 소용이 없다. 뭐 싸지는 않는데 지금 이게 저 위쪽에서 와서 이렇게 좀 묶을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잡자고 빨리 빨리 하자. 야 여기를 아이고 이거 잡아 여기를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에이 아 지금 바닥 다 잡았나? 아 난 여기 빠졌네. 먼저 개펄에 나가 있던 동생 은숙 씨에게 연락을 하더니 그대로 개펄로 가버린다. 점점 물이 들어찰 비상 상황에 걱정은 뒷전이다. 30여 분이 지났을까 승호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없어 늦었어. 아 그 자리에 없어 그냥 싹 서러 갔습니다. 서러 한 마리 살아 있네. 그래. 그리고 이게 조개라고 한 마리 잡았는데 이게 또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누가? 차 올라가. 차가 어디로 다니는 길이야? 차길을 모르겠네. 응? 차도 빠져요. 오빠 그냥 119 빨리 불러. SOS 부르세요. SOS 불러요. 제일 좋은 게 SOS 불러. 일단 불러. 일단 얼른 불러야지. 은숙 씨네 트럭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빠 차가 지금 빠져서 빨리 안 오면 이게 침수가 되니까 빨리 와주셔야 되거든요. 부석 빨리. 네네 빨리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네. 취미생활을 너무 즐기다 보니까. 이거 많이 잡았네. 이게 소라. 해삼 잡았네. 해삼. 혼자 와가지고 이런 상황에 지금 벌어졌다고 봐.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이런 때는 어떻게 했을까? 동생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이럴 때? 나? 응. 안 내려가지 나. 야 누가 지금 뭐 잡으러 내려가. 한참 후 구조 차량이 왔다. 천안에서 막내 동생 가족들까지 뒤늦게 도착했다. 온 가족이 힘을 합해 트럭을 밀자 드디어 트럭이 움직인다. 바닷물이 들어차기 전에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몇 시간 만에야 한밤중에 소동이 정리됐다. 그냥 갓바닥도 좀 박히더니 난이 피어서 잘했구먼. 이건 내 거고 송두권이야. 이게 송두권. 그 와중에 동생들은 소라며 조개를 제법 잡았다. 야 소라 가자잉. 저. 용매 할머니도 자식들 실력을 뒤에서 구경 중이다. 나는 한 마리 낚시 두 마리 쭈꾸미 하나. 오빠는 차 빠차가면서 뭐 잡았어? 오빠는 차 빠차 뭐 잡았어? 오빠 뭐 잡았어? 오빠 많이 잡았어? 야. 이거 봐라. 아니 이거 자기 이거 바구니 이거는 기가 막히네 이거는. 아유. 바구니 최고 좋아. 바구니 최고 좋아. 이게 4만 원짜리야 이거. 즐거워하는 자식들을 보자 용매 할머니도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시다. 자식들 웃는 소리로 마을이 다 들썩인다. 다음 날 주방이 북적북적하다. 어젯밤 잡아온 소라를 삶았다. 천안에서 난 농원을 운영하는 승례 씨. 삶은 소라를 빼내는 솜씨가 노련하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라 굉장히 재미있죠.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바다에 굴 찍으러 다니고 했는데 그때는 지겨웠죠. 막 춥고 추운 겨울에 바닷
물도 막 이렇게 어는 그런 겨울에 굴 찍으러 가면 되게 지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재밌어요. 그런 것. 어렸을 때는 아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일만 시키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사실은 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철 들고 두 번째 열어. 이제 뭐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거 인생이 뭔가 지금 대충 알 때쯤 되니까 확실히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구나. 그걸 확실히 느꼈죠. 자식들은 늘 뒤늦게 철이 들고 어른이 된다. 없는 시골 살림에도 용매 할머니는 자식들 학교만큼은 꼭 보냈다. 당시만 해도 승호 씨 형제들을 제외하고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없었다고 한다. 소라 무침은 막내인 은주 씨가 할 모양인데 그거 아까 언니 장갑이라는 게 또 살을 쪘네. 그거 된장 묻었잖아요. 아까 된장 묻었잖아요, 그 장갑은. 된장 묻으면 어때요? 예,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아직 돈 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혼나요. 저희는 항상 혼나면서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더 클 때가 있으니까. 매워, 매워, 맛봐서 매워. 야단 쳐줄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6남매 중 둘째만 빠지고 다 모였다. 풍성한 식탁처럼 할머니는 든든한 자식들을 울타리 삼아 맛있게 식사를 하신다. 어머, 이거 최근 거잖아. 그래요? 응. 나비. 날짜도 있는데? 어디? 전보다 얼마나 더 그리셨을까? 자식들은 어머니의 스케치북이 궁금하다. 장독대에다 버섯 넣어봐라. 아니, 이제 장독대에다 이 버섯 붙여놔. 아, 저는 버섯을 붙였네. 그게 버섯 좀 많다? 그래서 더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장독대에다 이렇게 버섯 붙여놓더라고. 이거는 저거야. 이게 그 우리 그 토속 종교. 엄마, 그런 이거 엄마 어디 보고 그린 거지? 뭘까요? 수선! 딩동댕! 요거는 도토리. 야. 오빠, 이 오빠다. 자식들이 넣는 추임새에 할머니는 멋쩍으시다. 뭘까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참 어려운데, 이게. 그러니까. 나 이거는 갖다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이거는 정말 엉겅퀴지. 엉겅퀴가 제일 사실잖아. 엉겅퀴가 너무 이뻐. 핸드꽃이 너무 안 되더라고, 이게. 살고 먹고 싶다. 살고. 자식들은 고생만 하던 어머니가 알록달록 그린 그림을 보자 마음이 짠해진다. 할머니는 꽃 다음으로 신사임당을 많이 그리신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신사임당. 왜냐면은 심사임당.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머니가 신사임당보다 훨씬 더 훌륭하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가 볼 때 신사임당이 엄마보다 더 훌륭해 보이나 봐. 그렇지. 신사임당 그리는 걸 좋아해. 전용매 여사님 2016년 신사임당이나 전용매 여사님이나 똑같아. 신사임당이 150분 전용. 그렇지. 맞아 맞아. 신사임당이 지금. 이게 소나무 같이. 왜 엄마 되고 싶은 걸까? 한번 이거 표기. 심사임당이 훌륭하잖아. 않았어, 아니 원래 아, 훌륭하다고. 그림도 잘 그리고. 아, 얘는 왜 한 번. 글도 잘 쓰고. 아까 봤어. 그게 나는 제대로 있나 봐. 머리도 알리고 있어. 서툰 솜씨지만 자식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어머니는 고맙고 더없이 행복하다. 분재만 들어놔도 그... 앞으로도 이게 어머니가 작품 활동을 좀 더 하셔가지고 좀 많은 세상에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으셨어도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들 어머니의 작품을 이렇게 두고두고 보고 싶어요. 자기야, 어느 집이나 자식들 떠나보낼 땐 냉장고부터 가벼워진다. 콩 한쪽도 똑같이 나누시는 할머니.
집집마다 한 상자씩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다. 이게 싸주는 재미도 사지. 아직도 농사일을 놓지 못하시는 건 이런 낙으로 살기 때문이시다. 나이 들수록 점점 자식들이 있다가 가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고구마가 더 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휴가 때 어떻게 맞춰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떠나는 자식들 마음 편하도록 애써 덤덤하시다. 내 손으로 다 해서 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둘러 그냥 뭐 다 해주기 바람이 있지. 그 내 손으로 묻으면은 내 손으로 묻어고 이제 아들 며느리를 해주는 거 얻어먹고 앉았으면 못 주지. 못 주지. 내 손으로 허니께 다 주지. 할머니는 한동안 밀려드는 적막감을 달래느라 시간을 보낼 듯 싶다.